요즘 뾰루지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. 날 괴롭히는 여들은 다 부셔버릴 거야. 아, 기집애 그 좀 짜지 마. 여드름은 지가 빵 하고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. 나와 기오빠와의 사랑처럼. 아이고, 여드름 같은 너의 사랑? 그나저나 태연이 왜 안 와? 맞아, 태연이. 걔 왜 안 와? 또 지각이야? 매일 지각해, 진짜. 태연이 요즘에 스토킹에 시달린다잖아. 정말? 맨날 등교 시간에 집 앞에서 꽃 들고 누가 기다린대. 웬일이야, 완전 무섭겠다. 그래서 등교 시간 좀 늦게 막 온다고 막 그러더라. 어쨌든 이쁜 애들은 얼굴값 한다니까. 아이고, 승질나. 왜? 오늘 일부러 늦게 나왔는데도 스토커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있지? 뭐야? 다음부터는 새벽에 나올까봐 힘들겠다. 그저 이쁜 게 죄지. 나도 학교할 때 매일 밖에서 기다리는 오빠들 뿌리치느라 매일 전쟁이야, 전쟁. 나도. 우린 너무 예뻐. 자, 조용.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 을 왔어. 다들 반갑게 맞아줄 거지? 네. 기영이 학생 들어와. 오늘부터 같이 수업받을 친구들이야. 친구들한테 인사하고. 난 기영이라고 해.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남자들이 너무 들이대서 맘 편하게 학교 다닌다고 역으로 전학했어. 참고로 나 5년 꿇었고. 친하게 지내자. 그래. 자, 기영이 저기 가서 빈자리 앉고. 아, 예. 자, 다들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낼 거지? 네. 이상. 완전 짜증 지대로다 아주. 뭘 쳐다봐? 이쁜 거 처음 보나. 아, 이 학교는 나보다 얼굴 작은 사람이 없어. 자꾸 보지 마. 뭐 이쁜 거 처음 봐 진짜. 기영인가 뭔가 하는 그 전학생에. 아, 맞아. 걔. 완전 재수 없지 않냐? 대박이야. 싸가지야, 진짜로. 야, 그래도 우리 긴장 좀 타야겠더라. 우리 열장 5인방 입지가 흔들릴 것 같아. 나 진짜 났던 오빠들 다시 관리 들어가야겠어. 내가 리본 봤니 이거? 어, 너무 예쁘다. 이거 산 거야. 어머 뭐야? 리본. 어머, 완전 계란형이네. 어머, 힘이. 어우, 저 힘 와. 화소끼리 났겠네. 아우, 저거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네. 아우, 재수없어. 기영이가 전학 온 날 밤, 학교에선 외마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. 그리고 다음날 아침. 머리띠 어딨었니? 오, 왜 이렇게 이뻐? 반짝반짝해. 얘들아. 얘들아, 내 말 좀 들어봐. 야! 어이구야, 깜짝이야. 너네 그 소식 들었어? 뭐? 무슨 얘기? 기분이가 글쎄 사라졌대. 기분이? 진짜? 기분이 어저께 밤늦게까지 혼자 야자한다고 학교에 있었잖아. 어떡하지? 연락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? 왜 이래? 기영아, 너 혹시 어제 야자했니? 기분이 못 봤어? 아우, 저거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네. 글쎄, 잘 모르겠는데? 수상해.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. 얘들아, 어제 온수기도 사라졌대. 화장실에서 핏자국도 발견되었다며. 정말?
죽은 거 아니야? 민정아, 말을 그렇게 해.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? 은숙이 어떻게 해? 은숙이도 없었어. 귀분이는. 기영이가 전학원으로 하나둘씩 사라지는 아이들.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 사흘째. 안녕? 이 학교엔 귀신이 사나. 하나둘씩 사라져. 아, 짜증나. 기영아, 넌 아이들이 사라졌는데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니? 이 나쁜 지지배야. 야, 너도 몸 조심해. 아, 나 왜 책을 안 가져왔어? 짜증나. 싫다고요. 나 야자 안 왔네. 무서워. 엄마가 나 데리러 올 거야? 그럼 11시까지 꼭 와야 돼. 이따 봐요, 그럼. 야자가 끝난 늦은 밤. 아, 엄마는 11시까지 데리러 온다고 놓고 전화도 안 받고. 아, 애들은 다 갔나? 무서워 죽겠네. 화장실이나 갔다 가야겠다. 누구세요? 잘 아는 아저씨. 따라와. 어?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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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워. 현아. 현아, 너도 봤어? 나 면도하는 거 봤잖아. 안 속은 멀리 보는 거. 조용히 안 해! 니들만 아니었으면 난 이 대진녀가 꽃밭에서 아름다운 날들을 보냈어. 누난 너무 이뻤어. 남자들 가만 안 둬. 이병희! 어? 너 죽였네. 야, 장난 아니지? 대박.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. 물론 뻥이지. 아, 진짜로 만약에 이런 변태가 있으면 무섭긴 할 것 같아요.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요. 그죠? 저 같은 변태가 있으면.